한콩이님이 보내주신 코리아 서킷입니다. 18,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오랫동안 보유 중인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코리아 서킷 오늘은 2% 가까이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6,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코리아 서킷 PCB 반도체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한 이틀 전에 급등을 하고 나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랫동안 보유를 한 만큼 메꿔야 할 갭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자, 이제 코리아 서킷을 보면 지금 16,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점으로 봤을 때, PER이 8배 이하예요, 8배 이하. 굉장히 좀 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코리아 서킷의 우선주 있죠. 예, EOB가 연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3조, 100조, 100억밖에 안 돼요. 예, 1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 세력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은 탈피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수익률 기대하는 측면이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매수 가격이 18,000원이고, 비중이, 그죠? 30%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은 16,000원이고, 이제 매도 자리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개인들이 집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조금, 감소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분기별 한번 볼까요? 분기별 영업 이익을 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3분기, 작년 3분기죠. 3분기가 이제 390억인데, 이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올해 한 4분기도 한 400억에서 한 450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선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지금은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좀 드리면, 뭐 오늘도 뭐 급등했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성장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은 지금 약간 좀 틀려요, 반도체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목표치를 저는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그냥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뭐 시장이 많이 올라가나 하더라도 지금 손절치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가는 말을 좀 옮겨 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고 종목 상담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보유한 상황에서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유 관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